이분을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별 중의 별입니다. 가요계의 별입니다. 방송 3사의 10대 가수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아마 자주색 가방 하면은 우리 어머님들은 기억나시는 분. 저는 특히 이분의 노래 당신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로 상주의 홍보대사. 바로 상주 가는 길로 상주를 알리는데 앞장서시는 큰 별과 같은 존재의 분이십니다. 우리 상주 가는 길의 주인공 방주현 씨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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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방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추신들. 그림을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다. 건강이 그리워는 가기 미소까지 그랬지 말아 다 같이 마지막 한 가지 목걸이 넣었어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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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주먹 쥐고, 뛰고, 주먹 쥐고, 뛰고, 주먹 쥐고, 뛰고. 옆구리 운동 좀 하시고. 반갑습니다.